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 읽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사 치를 가지고 문장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뜻은 생기다, 짓다, 시작하다, 그 다음에 양서로서 물이 때 이런 식의 뜻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그녀에게 나쁜 생각이 생겼다. 지의 뜻은 생기다, 어떤 마음이 생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그녀에게 어떻게 말하죠? 나는 또이 타 생기다, 지 생겼다. 그러니까 지라 어떤 마음,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신. 읽어보겠습니다. 男人对他起了坏心. 한 번 더. 男人对他起了坏心.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는 여기에 백화점을 지으려고 한다. 지을 생각이다, 지을 뭐 작정이다,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타다 수완이죠. 그 다음에 어디에, 여기에, 그래서 짜이쩌리, 그 다음에 짓다. 지는 짓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타다算在这里起做百货店. 한 번 더. 타다算在这里起做百货店.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의 뜻은 뭔가를 짓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금연할 거야. 바로 지 같은 경우는 시작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종칭텐, 그 다음 뭡니까? 시작한다, 종칭텐 카이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종칭텐 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금연을 할 거야. 금연하다 어떻게 말하죠? 戒烟.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종칭텐起我要戒烟. 한 번 더. 종칭텐起我要戒烟. 좋습니다. 예. 새해가 되면 이런 결심들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금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잘 안되네요. 여러분들 계속 하겠습니다. 내 앞에 아이가 울고 있다. 내 앞에서 아이가 울고 있다. 울고 있다, 울다가 뭐죠? 쿠입니다. 그러면 쩡짜이 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뭡니까? 울는 것을 시작해서 계속 울고 있는 상태, 바로 방향보의 파생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방향보는 두 가지 뜻을 만들어내요. 첫 번째는 뭐죠? 말하고 듣는 사람의 동작의 방향을 나타낼 때가 있고, 혹은 동사와 혹은 방향을 나타내는 이런 동사들이 합쳐가지고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쿠치라이 이러면은 울기 시작해서 계속 울고 있다는 뜻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我前面的孩子哭了起来. 한번 더. 我前面的孩子哭了起来. 이런 식으로 哭라는 단어와 起来라는 방향보호가 합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그와 한패가 아니야. 한패, 한물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치는 바로 뭡니까? 양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我跟他不是一起的. 한 번 더. 我跟他不是一起的. 우리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 같이 오셨어요 이러면 뭐라 그럽니까? 我跟他不是一起的. 이런 식 표현 많이 씁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我跟他不是一起的. 좋습니다. 예, 이렇게 다섯 개 문장 저랑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남자는 그녀에게 나쁜 생각이 생겼다, 생기다 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男人对她起了坏心. 한 번 더. 男人对她起了坏心.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는 여기에 백화점을 지으려고 해. 짓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타다算在这里起做百货店. 한 번 더. 타다算在这里起做百货店.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금연할 거야. 시작하다는 뜻이 있죠. 갑니다.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从今天起我要戒烟. 한 번 더. 从今天起我要戒烟.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 앞에 아이가 울고 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前面的孩子哭了起来. 한 번 더. 我前面的孩子哭了起来.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그와 한패가 아니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跟他不是一起的. 한 번 더. 我跟他不是一起的. 좋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새로운 뜻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재.